생각을 달리하라. Think differently. 그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은 내 얘기가 아닙니다. It's not my story.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This story is yours. 지금 영어를 왜 배우느냐고 물어봐요. Why do you have to learn English?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만나게 되죠.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온다는 얘기죠. 언어를 배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영어 회화를 잘하려면 영어 잘하는 사람과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 한국 문화를 가르쳐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돈도 안 드리고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영어 연습할까요 하면 다 다른 데로 가십니다. 지나가는 외국 사람한테 불러놓고 저 영어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다 그냥 그 자리에 안 계세요. If you tell them that you can teach them Korean culture, Korean behavior, why Koreans are using two hands, why Koreans are doing different gesture, 그 얘기를 해주면 그걸 보고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하게 될 겁니다. 시카고에 있는 트루먼 대학이라는 데서 영어를 그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어요. 시카고 시장님이 요청을 하셔서 시카고 시청에 갔어요. 한국 그 기자 한 명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아, 아까 당신이 영어로 사회를 본 게 맞습니까? 꼭 한국에 오면 나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몇 년 후에 한국에 갔는데 그분이 나한테 아, 잘 오셨습니다. 마치 MBC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라디오를 좀 해달라. 1년 반 동안 제가 라디오를 했습니다. 1년 반 지나자 MBC TV에서 연락이 왔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 반에서부터 7시까지 방송을 할 수 있겠는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MBC 기자를 만나서 방송을 했는데 10년 걸다. 10년 동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By chance, 성공은 우연한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그 기회가 올 겁니다. 제가 세월이 지나서 현재는 악플 추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TV 봤는데 밤 9시 어느 방송 걸 뉴스를 봤더니 유명한 한국의 가수 한 분이 수많은 악플 때문에 생명을 버렸다는 보도를 보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I was shocked. 그래서 애들한테 악플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글을 달아라. 그래서 이 선불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다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K-Respect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대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나 자기 민족이 한국에서 그냥 그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외국 나가서 존중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부터 me, from me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always raise your hand. 항상 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기회가 오면 바로 잡아요. 그 다음엔 없는 거예요. Nothing's gonna happen.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이름이 별마당이잖아요. 별마당. 그 얘기는 뭐예요? 한 명 한 명의 가슴 속에 You have stars in your heart. 생각을 달리하라. Think differently. 그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은 내 얘기가 아닙니다. It's not my story.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This story is yours. 아침에 엄마한테 용돈을 따고 해서 얘기하는 거 피칭입니다. 아름다운 여성에게 데이트를 하자고 신청하는 게 피칭입니다. 피치. 엘리베이터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사장님을 만났을 때 가장 내 자신을 잘 보이게 하기 하는 것이 엘리베이터 피치. So pitch your ideas. 당신도 아이디어를 해봐요. Look at the world with new eyes. 새로운 눈으로 보세요. For the people you meet every day. 매일 보는 사람. 그리고 even myself. 내가 성공하는 방법이요? 누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한 번은 그 캐나다에서 누가 왔는데 저희 교육 그룹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싶다. 근데 경쟁대가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무엇이 당신의 미션이냐? What is your life mission? 뭐냐 물어봤어요.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The way I succeed is by helping those close to me. 이 얘기했더니 바로 나한테 다른 사람을 제끼고 계약했어요. 내 가까운 사람을 성공시킨 것이 내가 성공입니다. 내 가까운 사람이 무너지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네, 제가 그 우리 집사람하고 호주를 방문했는데 오페라 하우스 갔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예뻤어요. 벽에 갔더니 써 있었어요. 이렇게. The sun did not know how beautiful its light was until it was reflected off this building. 평상시엔 모르는데 태양이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움을 몰랐는데
이 건물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고 비로소 알았다. 그 얘기는 자기 자신이 빛나는 방법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난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배워서 뭐합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선풀운동을 얘기했습니다. 선풀달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말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욕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악플 쓰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좋은 언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고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That's the happiness. 오늘 강의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